꿍이가 봤을 땐 여기 아줌마야 조금 내가 할 일이 있긴 한데 이 아줌마 좀잘될 수가 조금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근데 잘 되려면 아줌마 조금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신 차려라 이놈아 했어요. 정신 차려라 이놈아 했어요. 근데 아줌마는 똑똑해서 잘될수 있거든요. 까꿍이가 볼땐 그래. 부족한 거 없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그래요? 꿍 하고 있지 마. 꿍. 여기 여기 김신에서는 손에 기술이 많아가지고 내가 할수 있는 아기자기한 것들, 화려한 것들 다잘 맞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내 기술을 살려서 가셔도 되고, 뷰티, 패션 뭐 그런 쪽도 상관없고요. 미용 쪽, 그리고 뭐 옷, 그런 거다 상관없어요. 그쪽으로 나가시면 여기는 잘 풀려요. 예, 네, 뭐 만드는 거 하셔도 되고. 근데 자꾸 화려한 게 보이네. 화려한 게 보여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면 할수록 좋아요. 근데 내 기술 하나는 뭐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하물며 뭐 기술은 아니더라도 내 브랜드. 자꾸 왜내 브랜드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네. 여기 김씨네는 내 브랜드를 뭐 하나 갖고 있는 게뭐 가방도 있고 뭐 옷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거 하나 이렇게 실속 있게 차려놓으면 괜찮다 그러시네. 야무져! 야무져. 야무딱져. 야무딱진데 문제는 뭐냐. 정신을 좀 차릴 부분이 있다 그래요. 자, 우리 자손이. 조금만 정신 차리면 좋은데 왜 자꾸만 안 좋은 게 같이 들어오나. 주변 사람들 한번 물갈이 하셔야 돼, 여기. 네. 머리 아파요. 안 그러면 자꾸 여기 김씨네 자꾸 늘어져. 내가 힘들다고. 내가 힘들어져. 같이 있다 보면. 본인 원래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점점 그렇게 돼. 같이 있다 보면. 근데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게.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 너무 좀 안타깝다. 너무 좀 안타까워요, 지금. 많이 안타까우시다고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고, 동자, 동녀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동자님이 먼저 앞서서 나오신 거는 쓴소리는 하셨지만 본인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나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웬만치로 잘안 나오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인성 좋고 인품 좋은 사람들한테 앞에서 이렇게 동자님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본인한테 쓴소리했지만 이렇게 나왔다는 건 본인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아니 그리고 아줌마 조금 여기 아프면 안 돼. 여기요? 안 아프면 안 된다는 말이죠. 까꿍이 여기 아프면 안 돼요.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속상해하지 말라고. 그게 보여서. 금전수는 본인이 빠져나가는 돈이 좀 보여요. 그래서 잘 모으셔야 돼. 내가 지금 잘 모았고, 내거 브랜드 하나라도 만들어놔야지 여긴 잘 불려. 근데 왜 자꾸 브랜드 소리가 나와요? 그러게요. 아, 근데 예전에 그냥 쇼핑몰 잠깐 하다가 지금은 다른 일 하고 있거든요. 뭐예요? 방송 쪽으로. 방송 쪽으로? 네. 방송 쪽. 좀 힘들 건데, 방송 쪽.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왕 지사, 근데 왜 이렇게 그거 즉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자꾸 눈이 아파, 눈이. 눈이 아프고 눈물이 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좀 눈물 흘릴 일이 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멘탈적으로 잘 버티셔, 버티시면서 내가 진짜 그게 꿈이라면 그거 하면서 내 브랜드 하나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꾸준하게 하시면 그 브랜드가 성공을 하거든요. 추후에 본인이 돈 걱정하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계획을 세워놔봐요. 내가 좋아하는 옷이든 가방이든. 근데 가방 쪽이 훨씬 더 수월하게 들어와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쪽으로 잘 풀리니까. 아니면 내가 왜 예를 들어 무슨 누구더라? 그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뭐 속옷 쇼핑몰 이렇게 본인이 하늘. 배워갖고, 예, 뭐. 그건 거론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그런 것처럼 본인도 그런 걸좀 배워가지고, 내 스타일대로 하시면 여기는 잘 뽑는다 그래, 디자인 같은 것도. 괜찮네. 괜찮다 그러셔. 근데 브랜드를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가지고. 이제 해야죠. 근데 좀,
지금도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조금 나이는 젊으시지만 본인한테 그 들어온 온기에 비해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지금부터 바짝바짝 준비해가지고 추후에 크게 크게 성공하셨으면 좋겠네. 본인이 사주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높게 성공할 수 있는 팔자를 타고났다고 도와주시는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다 그래요. 근데 할머니보다는 할아버지가 뒤에서 많이 지켜주시네 본인을. 맞아요. 맞아요. 할머니는 여기인데 할아버지는 뒤에서 으흐 하고 있어요. 본인을 지켜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본인이 뭐 지금도 좋지만 내 조상님들 잘 위해 주시면 다 덕으로 쌓여서 본인한테 금전수로 다 채워주셔. 명예도 그렇고 주변인들도 그렇고 인복이 많은 사주인데 인복이 지금 없어. 인복이 많은 사주인데 왜 그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지. 주변인들이 아무리 그렇게 본인한테 그래도 아유 왜 자꾸 눈물 날라 그래. 나는 본인이 얼마나 속그림을 했나 그게 뭐 느껴지니까 그렇겠죠. 헤헤. 궁금한 거 있어요? 저 그 지금 하는 일은 그러면 그냥 멘탈만 잘 하면 될. 사실은 안 하는 게 제일 베스트죠.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방송 쪽을 하더라도 방송의 매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채널이 지금은 거기가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풀어내시면 방송을 하고 싶으면 다른 채널 뭐 예를 들어 뭐 용군 TV가 있듯이 뭐 KBS 뭐 여러 방송사들이잖아요. 케이블처럼 뭐 그런 것처럼 인터넷 방송이라도 플랫폼이 다르고 다 하겠다면 한번 옮기시는 것도 좋고 그 플랫폼 가짓수에서도 좀 뭐라 해야 되노 그 종류가 좀 다른 쪽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기는 잘 풀리지. 엄청 잘 풀리지. 여기도 방송하시는 분들 많이 와요. 연예인도 많이 오시고. 근데 내가 연예인이라도 뭐 드라마, 영화, 뭐 테마가 있잖아요. 다 뭐 멜로가 있으면 뭐 액션도 있고 이렇듯이 본인도 맞는 그 채널이 있다고 그 방향성 그거를 찾아가셔야 돼. 그래야 잘 풀리지. 뭐 지금 좋다고 해서 다 할 거는 아니야. 여기 골병들은 안 그러면. 죽서서 개준다고. 죽져서 개준다고. 여긴 마음 아프면 몸으로 쳐요. 다 아픈 게. 건강 잘 챙겨야 돼요. 그래서. 네. 도와주시는 분이 많은데 왜 그래. 그리고 외가에서 많이 도와줘요. 외가. 외가에서. 외가. 할머니, 할아버지 그쪽으로 불공 들였던 분들이 너무 세. 같이 들어와요. 엄청 세. 거기서 다 지켜주면.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 선에서 잘 되는 거지. 안 그러면 힘들었다고. 아쉬우니까 이렇게 안타까우니까 같이 오시잖아요. 야, 저는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한 분씩 들어오시는 건 봤어도 이렇게 양쪽 같이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들어오신 건 또 처음 보네요. 그 정도로 본인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힘내시라고. 잘 오셨어. 지금 연애할 때는 아니죠? 연애는 하셔도 괜찮아. 뭐 본인이 연애 한다고 해서 그 남자를 뭐 죽고부산에 하는 건 아니라서 그냥 하셔도 돼요. 연애는 하셔도 돼. 근데 나한테 그렇게 그닥 뭐 도움이 될 만한 남자는 없고 좀 더 있어야 돼요. 본인이 내 마음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이렇게 뭐 다 도와주시려면 3년은 있어야 돼요. 3-4년쯤 있으면 들어와. 내 마음이 좀 안정적으로 돼요. 그거는 할머니가 붙여주실 거예요. 그때 근데 내가 이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때 한번 궁합을 봐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때까지만 좀 고생해요. 연애는 뭐 스쳐가는 사람 좀 있는데 그래도 3년 뒤에 만나는 것도 빨리 만나는 거예요. 네? 할 게 많은데 여기는 내 브랜드 해야 되고 방송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여기는 그리고 그렇게 방송 쪽으로 하고 싶었으면 영화 쪽으로 갔어야 돼요. 영화요? 네. 영화 쪽으로 갔었어야지 잘 풀린다고. 그러니까 원래 할 생각이 없었다가 갑자기 그냥 하게 돼가지고. BJ나 뭐 이런 건 안 돼. BJ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하지 말라 소리가 계속 나요. 그거는 만약에 할 거면 이제 영화를 찍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뭐 시리즈로 이렇게 단편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찍거나 아니면 유튜브로 뭐 하시든지 아니면 진짜 플랫폼을 다른 걸 해서 BJ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지금은 거기서 들어오는 게 좋은 게가 하나도 없어. 네, 본인한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뭐 BJ에서 탄탄대로 가시고 좋은 운기 들어오신 분도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는데 지금 운기에서는 좀 아쉬우셔. 생각 잘 해보시고 바꿀 수 있으면 바꿔요. 네. 방송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많으니까. 그리고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좋아요. 그리고 여성분 상대로 뭐 쇼핑몰을 하시든지 하면은 좋지. 여기는 그런 걸 또 좋아해. 본인이 털털함을 네. 여자들이 또 좋아해. 좋아해. 성격이 좋아가지고. 말이 뭐해. 그렇게 내가 드세 보여도 쎄 보여도 내 마음은 여리고 이렇게 병아리 꽃잎 같은데 알아준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그 남자가 3, 4년 뒤에 들어와요. 3년 뒤. 그때 많이 눈물 흘려. 지금 흘리지 말고 그때 나 눈물 많이 흘려도 알아줘. 남자가 이뻐해요. 귀여워하고. 성형은? 성형이요? 뭐 본인이 하고 싶은 데 있으면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또 너무 좀 코만 조심하시래. 아 코를 하고 싶었는데. 아 코를 좀 조심하시네. 그러니까 병원을 진짜 야무지게 잘 알아봐야 돼요. 아. 그 부작용 없는데 그 뭐라 해야 되나 실리콘 안에 그 곰팡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자꾸 보여가지고 본인한테는. 그래서 뭐 실리콘을 하시든지 뭐 그 뭐 요즘에 뭐 자기 연골 있잖아요. 네. 그걸로 뭐 하신 알아보시고 부작용 없는 병원을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는 하셔도 무방해요. 무방한데 병원만 잘 알아봐요. 네. 그럼 괜찮아. 남들 다 하는 데서 뭐 그런 데 말고 본인이 직접 가서 상담 받아보시고 다 해봐요. 네. 코는 특히나 한 7군데 가봐야 돼 그래도. 성형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본인은 괜찮은데.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괜찮아요. 없어요? 네. 다 봤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